진짜 조그맣고 귀여운 차이니즈 파이어 벨린 유튜브. 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사육을 하던 바로 파이어 벨리 뉴트인데요. 친구들이 지금 배를 보니까 엄청나게 빵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설마 산란을 할까? 라는 의문점을 가졌는데 와, 역시나 이게 수초, 인공 수초를 넣어주니까 산란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개의 알은 채란을 했었고 지금 알을 한번 더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 그래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잘 찾아야 돼요. 얘네들이 알을 숨겨놓거든요. 자, 그리고 수컷들이 알을 빨리빨리 빼주지 않으면 잡아먹어요. 자, 한번 잘 찾아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이따가 채란했던 알들도 보여드릴게요. 야, 어디 갔니? 어딨니, 알? 어디다 숨겨놨니? 아, 이건 똥이죠? 이건 똥이고. 자, 잘 찾아봅시다. 자, 알이 어디 있을까? 오! 오, 여기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짜잔! 오! 오, 알! 우와! 벌써 변형이 이루어져서, 우와, 이건 100%? 오, 100% 유정란 같은데. 오, 이로써 바로 알이 3개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들 배가 되게 빵빵하거든요.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천천히 번식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배 똥똥한 친구는 수컷인가봐요. 알에 그 동그란 2개가 볼록 튀어나왔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암수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오호, 이야하.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전에 채란을 해놨던 알인데요. 이 알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모양이 변하고 있죠. 자, 유정란이란 뜻이고 왼쪽에 있는 알도 동글동글했는데 약간 살짝 길쭉해졌어요. 자, 그걸 봐서는 둘 다 유정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숨어있던 알도 바로 유정란 같은데, 이야, 이거 어떻게 떼야 되니? 야, 어떻게 떼야 되니? 이 알을 떼야 되는데, 약간 걱정되네. 이게 도롱뇽알을 이렇게 붙여놓는 건 처음이라 제가 손톱 끝으로 살짝 밀어볼게요. 아, 이거 불안해. 아, 너무 터질까봐. 여러분들, 이거 처음이거든요. 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떼졌어요. 우와, 근데 되게 탱탱하다. 이야. 자, 이렇게 옮겨놓으면은, 와, 이제 세 개가 됐네. 자, 기분 좋아요. 자, 이게 부화를 시키고 키울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도롱뇽은 사실 여러분들 사육이 불법이잖아요. 채집도 불법, 사육도 불법. 그렇기 때문에 와, 이 친구들이 저에게 재미를 볼 수 있게 해주겠네요. 자, 소중하게 기르기 위해서 제가 밥도 한번 줘봐야겠어요. 자, 이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바로 블러드웜. 자, 먹이 먹으면 또 한번 봅시다. 이야. 오, 이거 봐봐. 펄쩍펄쩍 뛰면서 먹어요. 많이 먹고 많이 산란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차이니즈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을 왠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야, 꼬리. 야, 얘 먹는 거 아니야. 아, 얘네가 냄새를 맡고 꼬리를, 색깔이 비슷하니까 꼬리를 무네. 오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촬영해서 알들이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촬영을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알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